일단 우리 기준님 보면은 집에서 놀고 먹고 할 팔자는 아닌 거는 아시죠? 맞아요. 그니까. 근데 지금 뭐 집에서 놀고 있어? 아니요, 지금 현재? 회사 다녀요. 회사 일을 하고 있어? 네네. 근데 아무튼 내가 볼 때는 집에서 놀고 먹고 할 맞아요. 팔자는 아니래. 아무리 신랑이 바깥에서 자리 잡고 돈 번다 하더라도, 맞아요. 예, 본인이 직성이 집에서 가만히 갇혀 있지를 못해요. 예, 맞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직장 생활 얼마나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가 뭐내 자리는 아니다 소리는 나와. 한 번도 이직할 일이 있는 건지, 본인이 마음이 지금 붕떠 있는 건지. 근데 지금 당장 옮긴다 하더라도 마땅히 갈 자리가 없고, 예, 그래서 올해는 좀 지나셔야지. 그래야 좀 앉을 자리가 생길 것 같아. 오래 지나고. 올해 만약에 움직인다고 하면은 가을이나 겨울 이때쯤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 후년, 내 25년도 그때 바라보고, 이제 올해 연말서부터 내년 바라보고, 그때 이직 준비를 좀 천천히, 좀 신중하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나이도 안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지금 제일 고민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진짜 맞는 게, 제가 이제 회사 다니다가 애기 한 4년 키우다가 집에 있으니까 막 우울증이 올것 같은 그니까 거예요. 좀 쑤시죠? 그래서 뛰쳐나왔어요. 다시 이제 경력을 살려서 일하는데, 지금 노무법인을 다니는데, 그 전에 이제 인사팀에 있다가. 근데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 어쨌든 아까 앉은 자리가 이제 안 타니까 저도 계속 마음속으로 계속 안정이 안 되는 거니까 고민이 돼서, 그러니까요. 진로에 대해서 사실 지금 좀 고민이 원래 하던 많아요. 일을 해야 되나, 다른 걸 해야 되나? 네, 지금 생각 중인 거는 이제 공무원 쪽인데, 이제 고용노동부 이제 작년에 사실 가산점 자격증을 땄어요. 작년에 5점짜리 하나 따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 경력을 삼겨서 공무원을 가야 될지, 아니면 뭐 대학교 교직원을 가야 될지, 그러니까 생각은 이제 되게 많은데 어느 쪽이 제일 좋을까 막 이런 고민이 너무 많다 근데 보니까. 지금 기준님을 보면은 어찌됐든 공무원이 되는 거는 나라의 녹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의 녹을 먹는 운까지는 사실은 좀 부족해요. 본인이 만약에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운이 좀 받쳐주지를 그쵸. 않아서, 예, 운이 받쳐주질 않아서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봤을 땐 정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만약에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요라고 하면은 대학교 교직원? 뭐 네, 아까 말한 거 교직원이요. 그거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좀 나오거든요. 있어요. 예. 그런 쪽은. 조금이 아니고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더 준비해서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은 괜찮을 것 그럼 뭐 같은데. 공사공단, 뭐 건강보험공단, 뭐 근로복지공단, 제가 지금 하는 업무가 그런 쪽이랑 좀 연계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 공사공단도 좀 괜찮은가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본인, 예, 공사공단도. 어차피 뭐 본인이 그쪽 일에 오래 있었고 또 그쪽으로 지식도 있으면 남들보다도 또뭐 시험을 봐도 우리 더 쉽게 잘볼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쪽으로 해서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럼 교직원이랑 공사공단 중에 어디가 좀 그나마 좀잘 맞을까요? 아, 이제 그냥 쭉 다니고 싶어서 정년까지. 근데 둘 중에 어느 게 괜찮냐고 물어보면 둘다 가능성이 진짜 아, 많거든요. 둘 본인이 다요? 하고 싶은 거 그냥 제가 선택하면 하고 될 거. 싶은 걸로. 예.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선택하면 될것 네, 같아. 그럼 올해 뭐 준비를 해서 내년에 이제 아까 네, 말씀해주신 맞아요. 것처럼. 뭐 올해 뭐 시험운이나 합격운이나 이런 건 없고, 제가 아까 뭐 이동수도 연말이나 내년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뭐 준비하면 뭐 바로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쵸. 어쨌든 뭐 NCS 뭐 시험도 이제 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그럼 오랫동안 좀 준비를 만약에 뭐 해서. 그걸 한다고 하면 얼마나 걸려? 빨리 하면은. 빨리 하면은 이제 뭐 올해 상반기에 있고, 그러니까 상하반기 두번 모집을 하거든요. 공사공단이나 교직원은 1년에 한 번. 그거는 몇 월인데요? 그거는 아마 한 내년, 올해는 이제 올해 7, 8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시험은 상반기, 하반기 있고, 뭐, 공사공단은 예, 그리고 뭐 교직원 시험은 7, 1년에 8월? 한 번. 7, 그 8월? 정도 공고가 그때쯤 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준비하고 그렇죠. 하반기 시험 잘 보시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상반기 시험은 한번 쳐보세요. 한번 해보고. 붙던 떨어지던. 예, 그냥 마음 편안하게 한번 보시고, 시험 유형 보신 다음에 하반기 때 그때 붙는 쪽으로 해서 준비 잘 하시고, 일단 시험은 계속 보는 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준비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된다고 하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은. 네,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네. 조급해 하지 말고. 네. 그게 문제예요. 그니까요. 조급해 하지 말고 준비만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남편분하고 보면은 궁합이라기보다는 성격에서 부딪히는 면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비슷한 면이 많은 건지 티격태격 하면서 맞아요. 이혼은 안 하고 산다고 이렇게 나와요. 많이. 싸우고 다투죠. 다투고 또 풀어지고. 그러니까 진짜 안 맞긴 해요. 성향이. 그러니까 자꾸 이게 부딪혀. 맞아요. 왜냐면은 돼지띠도 강해요. 아, 돼지띠도 강한 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또 범띠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띠로 보면은 이렇게 좀 다퉈야 되고 좀 의견 충돌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래도 네. 이혼 없이 네네. 네, 백년해로 할 수 있는 부부라고 하니까 힘든데요. 힘들어도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요. 네. 뭐. 네. 네, 그래서 네.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려려니 하고 지금까지 살은 거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고 네네. 남편분 오늘 보자면 작년까지는 그렇게 좋은 운이라 소리는 나오지는 맞아요. 않아요. 뭐 어디다 투자한 돈을 뭐 잃어야 된다는 등 막 금전적으로 손해를 봐야 되거나 그니까 좀 그래야 되는데 올해서부터는 차츰차츰 풀리라는 운이야. 그래서 뭐 작년까지 돈을 좀 많이 까먹고 쓸데없는 네, 지출이 네, 많았다라고 네, 한다면 네. 올해서부터는 조금씩 저축하는 돈이 늘어나거나 뭐 금전이 좀 쌓아지는 아, 운에 그래요? 들어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 승진은 어? 좀 어때요, 남편? 올해는 승진 운은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남편도 육아일직을 했었거든요. 네. 한 6개월 정도. 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승진해서 이제 어쨌든 계속 안 되는 거야. 육유 했었다는 육아 휴직 때문이 아니고 작년 운까지 보면은 네. 남편분이 운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다 깨먹지 않았으면 다행인 거야. 아, 근데 일은 잘해요. 계속 막 은행 다니거든요. 근데 지점에서 이제 뭐 실적 좋아서 막 1등도 하고 이러는데 승진만 지금 막상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운 때가 안 맞으니까 그런 거야.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억울한 일만 안 당하고 그랬으면 진짜 천만 다행으로 그냥 땜했다 네. 생각하고 올해는 그냥 지나가되 내년 내후년에는 남편분 보면은 문서운이 있어요. 아, 그 문서운이 승진이 될 수도 있고 올해까진 그냥 지나가고 네, 뭐 아니면은 뭐 진짜 돈 벌어서 뭔가의 문서를 하나 잡을 수도 있는 운이고 네. 남편 은행은 잘 맞나요? 괜찮아요. 이 사람은 자리 잡았다고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이직운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볼 때는 그냥 자리 쭉쭉 올라갈 것 같아. 아, 작년까지는 좀 내 자리에 밀려졌다 하더라도 그 네.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고 자리 잡았다고 하니까 네. 남편분은 이대로 자정시키되 네. 와이프분만 이제 직업적으로 네, 다른 거 맞아요. 가는 거 준비 잘 하셔서 둘이 으쌰으쌰 해갖고 돈 잘 벌어봐. 근데 저 요즘 미쳤는지 둘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둘째 고민 되면 그래 일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은 하고 싶은데 또 둘째 욕심은 또 생기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봐줄 사람도 양가 부모님도 좀 힘들고 하니까. 근데 둘째는 쉽게 생기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계획하신다 하더라도 지금은 삼신이 비추지는 않아요. 계획은 없어요. 그냥 막연한 생각. 네, 그렇죠. 혼자고 막 외동이고 남편분은 하니까. 원하시고? 그러니까 남편이 외동이니까 항상 원하죠. 원하는데 아. 제가 아. 지금 아들 키우는 거나 사실 똑같거든요. 남편이 약간 아들 같은 느낌이라. 이미 아들 있으니까 그냥 네. 네, 맞아요. 지금은 애기 뭐 삼신 뭐 노력한다고 해도 보이는 운이 없어요. 그럼 내년에는 합격운이 있다. 내년에 합격운이 그 있고 내년 내 후년에는 남편분한테 문서운이 들어오는데 그게 승진운이 됐던 아니면 뭐 돈을 뭐 벌어서 어디다 투자를 해서 뭐 문서를 하나 더 잡는 운이던 뭔가의 좋은 운이 이제 요번서부터 조금씩 이제 막 풀리는 해요. 네. 마지막으로 올해 조심해야 될 거는 혹시 또 뭐 올해 조심해야 될 거는 특별히 없어요. 예, 그냥 올해 연말 내년을 위해서 준비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흔들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흔들리지만 예, 집중해서 더 노력을 하시면 좋은 일이 있겠다 생각하고 힘내서 그렇게만 살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네. 별다른 특별한 운은 없어요. 네.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쵸? 나쁜 게 없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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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아니에요. 왜요? 아, 이쁘셔가지고. 잘 보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